마케팅 게임인 이유가 뭐냐면 마케팅 게임인 이유가 뭐냐면 그 유명한 NFT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유명인의 어떤 홍보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PFP라고 해서 그 유인원 원숭이 얼굴을 우리가 원숭이 우리 얘기하고 왔어요. 하고 오셨어요. 네. 저 우리 형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우리 형 우리 형.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프로필 사진에 걸어주는 효과로 그렇지.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불러일으켜지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여기에서 돈이 된다는 걸 본 다른 서비스,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같이 유명한 연예인들을 미리 섭외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사라고 다 해요. 심지어 돈을 주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한테 주는구나 이렇게. 잠깐만 이거 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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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 아니에요? 약간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SNS에 올릴 때 협찬이면 협찬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 안 하고 마치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이랬다. 역시 감옥입니다. 바로 감옥이죠. 웰컴 투 제이. 범죄. 또 이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원인이 만약에 연예인이나 유명인 때문이라면 그만큼 내재 가치가 없다는 말로도 변환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NFT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가치를 생산해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진정성을 기반으로 해야죠. 진정성을 기반으로 작품의 진정성. 작가님, 네. 작가님 입장 이해합니다. 네. 이해하고, 예, 작가님 정말 저는요 예술가시죠. 예, 이게 마케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마케팅 당연히 필요한데. 그럼요. 작가님 진정성 있는 작가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정성을 가지고 작가가 꾸준히 만들고 발매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혹시 오해를 받아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작품이 튼튼하면 계속 가는 거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치를 받은 모든 작품들은 NFT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앤디 워홀이 처음에 마릴린 몬로 그렸을 때도 저거 왜 연예인 그려? 미술시장에서 좀 이상한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퍼니하게 팝아트라고 인정되고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NFT 초창기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이런 가도기를 거친다면 또 옥석 같은 NFT, 거짓된 NFT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찾는 부분? 나중에 앤디 워홀 같은 작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 한번 성찰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더 안전하겠다.